홈쇼핑 물건 주문한 거 도착했다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이아몬드보다 100배 더 비싸다는 그 천연 라텍스 고무줄 반지. 나도 이제 할 수 있구나. 그 유명하다는 고무줄 반지. 역시 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잘 늘어나요. 기능이 너무 좋은 반지네요. 껴볼게요. 정말 잘 늘어나는 고무줄이네요. 방구이모 꽃반지 만들어 볼게요. 꽃반지 체리 귀걸이. 이거 귀걸이 너무 웃겨요. 체리 귀걸이, 꽃반지, 포도 목걸이. 꽃잎이 5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의 꽃잎을 만들면 돼요. 5개의 꽃잎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흰색은 여기 꽃 가장자리, 테두리에 약간 보이는 흰색을 만들 거예요. 바늘을 준비해서 방구 이모가 이렇게 고무줄에 바늘을 끼우고 이렇게 잡고 맨날 하는 거 세 번 감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고리를 세 개 만들어줬어요.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세 개를 만들어줬으면 두 개를 손가락에 껴가지고 두 줄. 한 번에 잡고 늘려서 고무줄이니까 늘어나요. 이 세 개를 한 번에 이렇게 잡고 이 핑크색 고무줄을 통과시켜서 가운데에 걸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늘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잡고 두 개의 고무줄 사이로 바늘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늘에 여기 두 줄, 두 줄, 그리고 가운데 흰색 세 개가 이렇게 걸려있는 상태예요. 이게 꽃잎 한 개예요. 꽃잎 하나. 그래서 이거를 꽃잎이 다섯 개니까 네 개만 더 만들면 돼요. 요렇게 놔둔 상태에서 다시 해볼게요. 넣고 바늘이 위, 고무줄이 밑으로 해서 두 번, 세 번을 감고 고리 세 개를 만들고 두 개를 내 손가락에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늘려서 고무줄이니까 늘어나요. 이 흰색 세 줄을 잡아당겨서 그 사이로 고무줄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핑크 고무줄을. 이렇게 가운데 흰색이 걸렸으면 바늘을 위로 이렇게 해서 이 손가락에 걸려있는 두 개의 핑크에 바늘을 넣어주는 거예요. 두 줄, 가운데 세 줄, 흰색. 꽃잎 두 개가 완성됐어요. 이거를 꽃잎을 다섯 개만 만들면 돼요. 흰색에 넣고 세 번 감아주기. 두 개를 잡고 손가락에 넣어서 잡아당겨서 이 흰색 세 개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세 개를 통과시켜서 가운데다 걸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늘을 이 손가락에 걸려있던 두 줄에다가 껴가지고 놔주세요. 꽃잎 하나 만들어졌어요. 세 개가 만들어졌어요. 꽃잎이. 두 개 더 빨리 해볼게요. 넣고 세 번 감아주고 두 개를 동시에 잡아서 손가락에 끼고 바늘로 잡아서 늘려서 흰색을
늘려서 사이로 핑크색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가락 두 개 있는 거에다가 바늘을 넣어주는 거예요. 꽃잎 네 개에 마지막 하나 바늘을 넣고 세 번 감아주고 두 개를 핑크색 두 개를 동시에 잡고 손가락에 껴서 같이 잡고 늘려주고 흰색의 고무 세 개를 통과시키고 들어서 여기 넣어주세요. 꽃잎 다섯 개를 다 만들었으면 이제 반지를 만들어줄 고무줄 이거 세 개만 하면 끝이에요. 두 개를 동시에 잡고 손가락에 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다섯 개의 꽃잎을 전부 통과시킬 거예요. 한 번에 잡고 이 꽃잎 다섯 개를 천천히 다 통과시켜 주세요. 고무줄이라서 미끄러져서 잘 통과가 돼요. 마지막 하나. 이렇게 늘려서 고무줄을 늘려서 하는 게 편해요. 이렇게 늘려서 가운데로 다 들어갔으면 바늘을 손가락에 있는 고무줄, 핑크색 고무줄에 넣어서 빼주세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마지막 하나, 반지가 될 부분. 손가락에 끼고 이 다섯 개의 꽃잎이 지금 이렇게 두 줄 두 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두 줄 두 줄. 하나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다 통과를 시켜서 손가락에 걸려있는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고무줄을 밑에 고무줄에 넣어주는 거예요. 완성! 늘려가지고 이쁘게 정리를 하고 벚꽃 반지. 귀엽다. 이걸로 반지로 해도 되고 장식으로 책가방에 걸어도 되고 이 고무줄이 싫으면 바늘을 이용해서 이 뒷부분 사이사이에다가 숨겨가지고 안 보이게 하면 예쁜 꽃이 돼요. 여기까지 만들으라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 짠.